이 보도를 국민의힘은 대선 공작으로 규정하며 김만배 씨와 신학림 전 뉴스타파 전문위원, 그리고 당시 관련 보도를 했던 각 언론사 기자들을 고발했습니다. 또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를 공작의 주범으로 지목하기도 했는데 민주당은 대장동 특검으로 밝히자고 맞불을 놨습니다. 류정화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은 대장동 허위 인터뷰 의혹과 관련해 김만배 씨와 신학림 전 뉴스타파 전문위원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허위 인터뷰로 명예가 훼손됐다는 이유입니다. 대선 여론 조작을 위해서 가짜 뉴스를 조직적으로 유포시킨 김만배 신학림을 고발했습니다. 고발 대상엔 관련 보도를 담당했던 뉴스타파 기자와 MBC 기자 4명, 전 JTBC 기자인 봉지욱 뉴스타파 기자 등도 포함됐습니다. 국민의힘은 해당 보도를 대선 조작 공작이라고 규정하고 공세를 폈습니다. 이 대선 조작 공작 게이트는 경, 검, 언 4자 유착에 의한 국민 주권 찬탈 시도이자 민주공화국을 파괴하는 쿠데타 기도로서 사형에 처해야 할 만큼의 국가 반역죄입니다. 그러면서 선거 공작으로 이익 본 자가 범인이라며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배후로 지목했습니다. 민주당은 정부 여당이 국정 난맥을 덮기 위해 허위 인터뷰 의혹을 키우고 있다며 특검을 통해 밝히자고 했습니다. 대장동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12월에 특검 발의가 다시 되지 않습니까? 요 문제에 대해서는 특검을 통해 명명백백하게 밝히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국민의힘은 당 진상 조사단을 꾸리고 추가 고발도 검토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여야가 각각 법적 조치와 특검으로 맞서면서 허위 인터뷰 의혹을 둘러싼 강대강 대치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JTBC 유정화입니다. 안녕하세요. 뉴스룸 앵커 한민용입니다. 오늘도 JTBC 뉴스룸을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 저녁에도 뉴스의 현장에서 찾아뵙겠습니다.